김영철 대 김장훈의 집안 환경. 기습 점검 결과. 경유실을 옷들은 엄청난 양의 먼지가 측정됐는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. 과연 김영철의 집은? 아니면 뭐 좀 인사라도 좀 서로 좀 나누시고. 아니 저기요, 여기 뭐 지금 이상한 거 나오시면 어떡하시나요? 아니 묵묵히 집안 곳곳을 검사하는 실내 환경 전문가들. 아침에 청소 다 했어요. 평소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자만한 김영철. 그러나 결과는 먼지 측정기인데요. 네. 예. 영철 씨 집에 지금 네. 얼마나 먼지가 있는지 방에 한번 가 볼게요. 방에? 예. 네. 아, 이해가 되는 거는 떨어지는 먼지가 아니라 떠 있는 먼지이기 때문에 약간 미네 미거나 중간 그냥 평균 정도. 그러니까 영철 씨 방에 있는 이런 먼지들은 적지만. 네. 떠있는 먼지들은 과연 그렇다고 이런 청소 상태만큼 깨끗하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니, 아니, 저도 그래 항상 떠 있어요. 그러니까 좀 가라앉고 이렇게 예. 좀 편해야 되는데. 옷방 430만, 침실 440만, 신발장 680만원. 일반 가정의 기준치를 조금 상회하는 미세먼지 검출. 이거 많이 붙었나요? 이게 결국에 한편 연예계 화려한 솔로 김장훈의 집은 김장훈 씨는 어떨죠? 눈 감기 먼저 한대요. 예, 예. 이게 겉을 보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. 틀리죠. 용역 업체에다가 청소를 미리 시켜놨다는 얘기가 있어요. 먼지가 아예 그냥 이건 왜 시켜놨어요? 원래 이렇게 시켜놨어요. 전경에 저 비닐은 제거하고 지내는 게 문제가 하치장에서 잡군요, 이렇게까지. 이렇게 쿠션이 있는 게 좋지. 그만큼 막았든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. 아, 진짜 침대가 뭔지 진짜. 그런데도. 와, 정말 구석구석 저 먼지도 저희가 호흡하게 된다. 저거 안 돼서 이게 지금. 와. 아, 이거 보니까 어때요? 오늘 집에서 뭐 좀 여관 맞아야 되는데. 아, 이거 진짜 심하다. 근데 청소하기가 곤란하거든요. 와. 와. 아, 편집하기로 했잖아요, 저거. 걸레를 못 만나고. 그걸 의지하고. 그래, 걸레를 못 만나고. 진짜. 먼지가 좀 많네. 이걸 그러다가 또 저거. 김장훈 씨가 저 정도인지는 몰랐죠? 알았어요. 이렇게 와. 크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. 저렇게 될 경우엔 정말 그렇죠. 이렇게 쌓여서 787만 개. 개가 여기 지금 30.48cm 요만한 사각형 안에 요만큼 있고요. 아이고야. 그 좁은 공간에 저렇게 많은 먼지 입자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하철역 내부보다 더 많은. 제가 1등 먹는가요? 이쪽에서 1등 먹을 거예요. 원짱이네, 원짱. 원짱. 1000만 원을 틀어보죠. 실미도거든요, 실미도. 930만 원이면 실미도인데, 1000만 넘깁시다. 자, 좀만 더 열심히 합시다. 거기 이렇게. 야. 야, 이거. 근데 장난 아니고 진짜 트랙이 휘날리면. 김장훈 집 검사 결과. 거실 890만. 침실 787만. 옷방 854만. 부엌 930만. 그야말로 먼지 대박. 잠시 후 김영철과 김장훈 집에서 나온 먼지와 집 먼지 진드기의 놀라운 실체가 적극 공개됩니다.
자. 아니 뭐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아니에요. 아니, 예. 네. 여러분들이 지금 박수를 치려다가 놀라셔가지고 네. 이러시는데. 놀랐어요, 저도. 근데 중요 두 분 어떠세요, 지금 소감이? 김정은 씨 솔직히 집안 상태가 그 정도일 거라고. 그런 상태가 뭔지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뭐 먼지가 어쩌고 그러나 하여튼 아쉬운 거는 네. 어차피 저럴 바에는 천만을 깨는 게 기록에도 남고 그렇죠.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뭔가 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? 이 두 분의 집에서 나온 먼지를 모아왔어요.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가져왔고 펑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냥 여세요. 몰래 카메라 아니죠? 네. 어우. 예. 어?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정한 공간 그 같은 넓이의 공간에서 가져온 먼지입니다. 와. 그 진공 그 흡입기를 아니에요? 통해서 뭐야 제대로 나왔는데 이걸 안 보고 있으면 그냥 아 먼지 참 더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위로가 이걸 됐어요? 보니까 위로가 확 되죠. 야, 이거 진짜 야. 엄청나다, 근데. 일단 그 양도 문제거니와 선생님, 이 또 성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먼지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먼지 속에 있는 항원들,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데요.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. 이 가운데 특히 진먼지 진드기, 예, 농도가 가장 어떠한지 이제 조사가 돼 있거든요. 한번 보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농도가 진하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집 김장훈 씨 댁이 그렇죠. 저기에는 이제 같은 먼지 내에 저렇게 이제 진드기 양이 많다라는 거죠. 저 부분은 이제 그 진드기의 배설물이라든지 또 진드기 죽은 몸체들이 저렇게 이제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같은 먼지 양에서도 저런 진드기 양이 많을수록 우리 이제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.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하죠. 네, 아니에요.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가장 문제가 되는 네 가지 알레르겐, 이러면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. 항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네.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아주 대표적인 걸 볼까요? 보면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입니다. 어떻게 생겼어요? 아마 모양을 보시면 거미하고 비슷하죠? 네, 거미 친척 정도 됩니다. 상당히 달라붙는 느낌으로. 예. 저렇게 무섭게 생겼냐? 그렇지만 이제 얘는 먹고 사는 게 우리 사람의 표피에서 떨어지는 세포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.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?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. 먼지 1g에 많게는 2만 마리까지. 대개 이제 먼지 1g에 한 100마리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건가요? 그렇습니다. 저 아마 이제 진먼지 진드기를 배양한 건데요. 현재 우리 실내 환경이 진먼지 진드기에는 천국입니다. 이렇게 따뜻하고 습기가 항시 일정하게 유지되고 하면 아주 번식력이 대단하죠. 저기 숨 쉴 때마다 그러면 저희가 흡입을 하게 되죠. 근데 그럼 저게 사람 인체에 들어가서는 활동을 못 하나요? 그렇죠. 이제 이 자체가 들어와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진먼지 진드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이 우리 몸에 이제 면역계와 작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. 선생님, 그럼 제 몸 속에 진먼지 진드기가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? 예. 나와! 가야! 그렇지만 그렇게 두려울 건 아닙니다. 우리하고 같이 잘 지내는 거고. 체질적으로 과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네. 두 번째 볼까요? 뭐가 또 있어요? 바퀴벌레입니다. 포자? 바퀴벌레인데요. 네. 이 바퀴벌레 때문에 어떤 천식, 그러면 네? 참 생소하죠? 하지만 그 소아 천식에서는 이 바퀴벌레가